안녕하세요, 릴리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를 한게 있는데, 요즘에 오징어 게임 완전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달고나 만들기가 다시 이제 유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전에 승마장에서 달고나를 만들어 먹었던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이 갑자기 조회수가 올라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제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 때문에 이 달고나 만들기 세트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 전에 썼던 게 있어서 그걸로 만들 건데, 대신에 제가 오늘은 이 달고나 만들 때 쓰는 판, 요건 안쓸 거예요. 이거 안 쓰고 그냥 요 테프론지를 이용을 해서 그냥 바닥에다 바로 부어서 만들 거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달고나 만들고 나서 이걸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쓰는 건데, 테프론지가 있으면 이게 사실 딱히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료 요렇게만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들 보셨죠? 호떡 누르는 호떡 누르개인데, 이거 달고나 만들 때꼭 필요해요. 왜냐면 이 틀 이용해서 달고나 위에 이렇게 찍을 때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국자로 대신하셔도 되는데, 저는 달고나 세트에 요게 있으니까 이걸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자로 대신하실 분들은 엄마한테 허락을 꼭 받으시고 국자를 꼭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럼 등짝 스매싱 날라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소다. 소다 있어야 되거든요. 설탕만 녹여서 될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소다를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달고나 맛이 또 달라져요. 진짜 이거 넣을 때는 살살살 털어주면서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자, 오늘 제 손이 아니라 남의 손을 좀 빌려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국자에 설탕을 넣어주세요. 네, 대충 국자의 반? 반 정도 되려나? 반안 되게 설탕을 좀 부어주시면 되고, 중불에서 약한 불 사이. 완전히 낱개? 완전히 야, 이게 무슨 완전히 낱개야? 완전히 약해잖아. 자, 불은 제일 약불로 켜주시고, 나무젓가락을 이용을 해서 설탕을 저어가면서 녹여주시면 됩니다. 녹기 시작하면 테두리 부분부터 녹기 시작을 해요. 서서히 하얀 색깔 설탕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저어야 돼. 그리고 완전히 다 녹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알갱이가 없을 때, 그때 소다를 넣으셔야 돼요. 알갱이가 다 녹은 거 확인을 한 후에 소다를 넣어줘야 되는데, 소다는 신속하게,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세요. 불은 잠시 끄고, 저는 소다를 넣기 편하게 이렇게 따로 용기에 넣었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계속 저어주세요. 그러면 아까 노란색? 약간 진한 갈색이었는데, 지금 약간, 밀크커피 색깔? 약간 밝은 갈색? 베이지 컬러로 바뀌기 시작을 했거든요, 소다 때문에. 자, 이걸 바로 테프론지에 올려야 돼. 이 색깔이 나와야 정말 맛있고 잘된 거거든요. 30초 정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30초 후에 눌러줘야 예쁜 모양으로 예쁘게 찍혀요. 자, 이제 눌러볼게요. 조금 두껍게 되긴 했지만, 이제 모양 틀을 올려서 살짝. 이게 중요해. 탁! 가볍게 탁! 그리고 빼줍니다. 쿠키 같이 생겼네. 그리고 이제 자연 바람으로 말려줘야 돼요. 이게 뜨거운 게 오래 있으면 이 모양 틀에서 모양이 없어지거든요.
네,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어릴 때 분명히 그 국자 뽑기 할아버지가 젓가락에 이렇게 뽑기를 꽂아줬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제 막대사탕처럼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먼저 여기 설탕을 뿌려야 돼요. 테프론지가 있으면 테프론지 위에 설탕을 뿌리셔도 되고, 저처럼 철판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설탕을 가볍게 뿌려줍니다. 만들어진 설탕을 아까 뿌린 설탕 위에 가볍게 내려주세요. 이번에는 소다를 좀 많이 넣어서 빵빵하게 부풀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설탕을 위에 또 뿌려줘요. 동동아, 먹고 싶어? 보기만 해도 너무 달죠? 자, 이제 젓가락, 준비된 젓가락으로. 동동아, 이리 와. 달고나 속으로. 쏙. 저는 어릴 때 이렇게 해서 많이 먹었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예쁘게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젓가락 두께보다 살짝 올라와 있을 정도로. 네, 이렇게 만들어진 뽑기. 어때요? 어머, 설탕. 저는 좀 빨리 식으라고 냉동실에 잠깐 넣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더 바삭해질 수 있어요. 어때요? 진짜 막대사탕. 뭔데? 막다사탕.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달고나 만드는 방식은 여러 버전이 있고, 타지 않고, 소다가 좀 많이 들어가서 부풀어 있는 그런 달고나.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엄마 이거 봐. 이거 만들었어. 이거 뭐야? 달고나. 달고나? 너 국자 태워 먹었지? 근데 너네 것만 만들었어? 자. 맛있어? 옛날 맛이 나네. 그치, 잘 만들었지.